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에도 노력은 필요합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눈가가 촉촉하시네요. 방금 하품을 너무 거하게 했더니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거리길 깜짝 놀랐네. 아유, 네, 그렇죠. 지금 뭔가 네, 그렇죠. 굉장히 아련한 하품을 아주 거하게 했더니 아련한 눈빛이 있네요. 맞아요. 네, 이제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진짜 당연한 얘기예요. 맞아요. 이게 당연합니다. 뭔가 사실 노는 것도 진짜 되게 열심히 잘 챙겨 놀아야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네. 시간을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노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뭐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냐 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고통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그냥 지루한 게 더 고통스럽대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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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루한 거 이외에 내가 뭔가 좀 쉬고 내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조금의 고통이 좀 있어줘야 더 즐겁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진짜 멍 때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나한테 있어서 되게 전략적으로 노력한 멍 때림이라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무작정 대책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놀 때도 그게 전략적인 멍 때림이면 좋고 또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빡빡하게 놀러 가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좋고 맞아요. 자기한테 만족감이 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명엄 씨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럼 어떤 즐거움을 찾으시나요 요새? 요즘에? 적극적으로? 저 요즘에 넷플릭스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 굉장히 적극적인 여가 선영이죠. 네. 지금 보니까 지정생존자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정생존자 보는 네, 중이에요. 지정생존자 보는 중이죠. 네, 안 그래도 지정생존자 그 하신다면서요? 네, 지금 7월에 한국판 지정생존자 나오는데 거기 대통령 역할을 지진 씨가 연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랑 동시에 이제 방영이 되니까 TVN에서 실제 방영분이 나오면 넷플릭스에서 같이 풀려요. 그래서 넷플릭스 유저분들은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국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보는 건 적극적인 여가 선영이에요. 네,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바라겠습니다. 고통이 따라요. 진짜로. 맞아요. 왜냐면 끊어야 되잖아. 보다 끊어야 되잖아. 힘들어. 굉장히 고통이 힘들죠. 따릅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뭐 이누시나 나나 그 성격 자체가 하나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못 끊기 때문에 옛날에 저만의 그 노하우를 이제 세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있잖아요 작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작가들은 마지막 그 엔딩까지 보면은 다음화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더 극대화시켜서 연출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마지막에 BGM 박으면서 창창창 나눠가지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화를 클릭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 화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 지난 화에서 던진 떡밥들을 수습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약간 해결이 와 이 중간쯤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다시 떡밥들을 던지면서 다음화를 못 보고는 못 빼기기 안 보고 못 빼기기 세팅을 하고 끝내 결국 뭐냐 이 중간에 약간 해소가 됐을 때 한 30분 지점쯤에 과감하게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고 꺼야 돼. 그때 끄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작가의 계략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말리는 거야. 여러분들 드라마를 볼 때 중간에 끊고 싶으면은 그 화의 중간을 노리세요. 그 나 몇 화까지만 보고 끊는다? 이거 말이 안 돼. 아하. 이거 못 이겨. 우리는 작가를 못 이겨. 와, 찝찝해서 어떡해. 근데 엄청 있잖아요. 찝찝해. 여기까지 보고 나서 다음 화를 안 보는 게 더 힘들어. 아, 그건 너무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중간에 뭔가 약간 이 뭔가 하나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뭐 주인공들이 뭐 그렇죠. 약간 하나 해결되면서 이렇게 날라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날아올 때 거기서 딱 어허이 이렇게 딱 케어 해줘야 돼요. 중간에 뭔가 약간 좀 풍경 좀 많이 나오고 애들끼리 뭐 아련한 대사 한다 그러면 지체 없이 누르세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을 하시면서 즐거움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얼마나 큰 노력이야. 맞아요. 일 멈춘다라는.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자 허밍버드 크로마 모델을 같이 리뷰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허밍버드 스튜디오까지 하면서 허밍버드의 큰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허밍버드 크로마는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죠. 네. 저희가 J45 크로마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요 색상이 블랙 체리 색상입니다. 사이트상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J45 크로마 했었을 때는 그게 이제 틸이었고 이번에는 블랙 체리네. 블랙 체리.
네, 요거 가격 440만원 가격 똑같습니다. 이게 440만원 할인가 가가지고 있고요. 크로마가 기본적으로 좀 색상이, 아니 가격이 좀 세네요. 네, 그렇네요. 확실히 좀 뭐 디자인이 화려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J45 크로마는 for rock and roll이라는 컨셉이었고, 이건 이제 for stage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공연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헤드에 있는 인레이가, 네, 이거 일렉 기타에 사용되는, 그렇죠, 인레이죠. 그렇죠. 네, 어쿠스틱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퍼포먼스 특화된 기타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합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103cm, 무게 2.12kg, 두께 101mm, 구프레트 딜러 76mm, 스퀘어 숄더 쉐입이고요. 상판 시티가 스프루스, 퀼티드 메이플 축구판 가지고 있습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2피스 메이플 어드밴스드 리스판스, 가운데 짝짝해진 모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미니 그로버 로토매틱 금장이에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터스크 43.82mm 너비의 너트 가지고 있고요. 리치라이트 지판에 406mm 지판 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프렛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픽업은 LR-BEX 세션 픽업입니다. 브릿지는 트레디셔널 벨리업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자,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사운드가 되게 약간 뭐랄까 몽글몽글하고 되게 거품 같은 그런, 네, 사운드였잖아요. 이거 메이플인데 이건 전 이거 이건 좀 또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게 J45 크로마였죠. 맞아요. 네. 이제 허밍버드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45 크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우유빙수였다면 얘는 과일빙수 같은 느낌이에요. 거품 같은 그 폭신폭신한 느낌이 요 메이플 크로마에서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같아요. 그렇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몽글하고 그런 폭신한 느낌이 그 기존의 크로마와 같은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크리스피한 질감이 덧대지면서 뭔가 되게 독특한, 네, 세계관이었어요. 네. 이게 확실히 이건 메이플의 사운드이긴 한데 완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메이플의 사운드하고는 그 조금 좀 달라요. 조금, 네, 개가, 네, 다르죠 좀.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주 폭신한 느낌의 소나기. 아 근데 이거 사운드였고요. 정말 화려하네요. 네. 외관은 화려한데 사운드는 참 포근하고 약간 크로마가 갖고 있는 좀 역설적인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여자 뮤지션이 딱 들고 치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시청자 전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전주평은 699. 드디어 700까지 왔네요. 네, 메이튼의 네, CS 클래식 모델이었는데 이거 뭐 장난 아니었죠. 이거 뭐 에릭 존슨이 사용하는 바로 그 기타라고 뭐 징글징글한 그런 사운드를 맞아요. 보여줬었는데 네 여기에 자축인묘 진샤오미님 오랜만에 돌아오셨네요. 자축인묘 진샤오미. 네 강백호가 슛 연습을 하다가 서태웅의 슛을 보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려왔던 슛품이라고 놀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의 특징은 그것 하나만 보면 사실 뭐가 대단한지 모르다가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보면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오징어로 변하는 마법을 부리게 되지요. 이게 그런 기타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이와 비슷한 감동을 느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줄평 김연아의 점프. 아우. 네. 김연아의 점프 뭐 김연아가 뛰는 거라 했는데 그리고 딴 점프 보면 다른 점프가 그렇게 허술해 보일 수 있죠. 네. 그런 어떤 막 되게 대단한 이상의 향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사운드. 네,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1분씩 계란말이라고 들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체리딱 올라가 있는 과일빙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체리가 올라간 과일빙수라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진짜 그런 먹거리의 이미지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생크림 가득 자바칩 프라푸치노. 자바칩 가득. 네, 자바칩 뿌려줘야 돼. 이게 네. 간간하거든요. 아, 그럼요. 달달하고 간간하고. 아, 그럼요. 좋네요. 사이사이 하네. 444만원. 네, 점수 몇 되면? 바로 올랐어요. 네, 네 확실히 그렇죠.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그 우유 거품 같은 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크리스피한 사운드의 다른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좀 공존하는 매력이 있다. 이게 요 허밍버드 크로마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허밍버드 디럭스입니다. 요건 할인가 기준 499만 8천원. 네 500만원이죠. 500만원 할인가 기준 500만원. 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런 그 비싼 가격대에서 그냥 대놓고 좋은 소리 나오는 기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기대를 하고 다음 시간에 허밍버드 디럭스와 그 다음 시간에 허밍버드 빈티지. 네, 아, 디럭스와 빈티지. 디럭스 빈티지. 아, 그거 극이네요. 네, 그렇죠. 그 위에는 사실 리갈 그 저희가 했던 가장 비싼 모델이 있지만 700. 네, 500만 원대 디럭스와 빈티지 사이에서 저희가 한번 또 비교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허밍버드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